여기가 본 수석원입니다. 이렇게 커요. 이 일대에는 지금 이런 수석원이 없습니다. 이 충북 강원도 일대에는. 야, 일단 내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와, 높아서 좋네, 아주. 엄청납니다. 용월에서 가는 수림석, 노을석, 아주 아주 이렇게 아주 보기 좋은 수석들이 아주 많이 큰것 적은 거 아주 보글보글합니다. 이렇게 아주 와와 좋다 진짜. 돌멩이 많다. 호박돌. 좋은 돌이. 와, 이건 완전히 신선이 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인제돌 같은데 신선이 아예 바위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금수강사님들, 여는 오게 오면 원하는 돌을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월의 유일한 납석입니다. 이게 하기둥지를 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금강산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신선되고 뭐 아유 이 귀한 어유지리 돌이. 와, 이 금강산을 이런 데 완전히 이건 진강 구경도 못합니다. 임진강 옆에서 나오는데 문산이. 야, 이렇게 모함이 좋고 그림이 잘 나온 게또요또 이게 임진강 어유지리 돌입니다. 그 몇백 평에서 나오는 돌인데 아주 귀한 거죠. 아주 매화가 지금 철입니다. 매화가 만발을 해서 약간 야간으로 봐도 되고 매월 완전히 매월 땅입니다. 매월 땅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 아유 참잘 나왔습니다. 예. 오면은 다 구경할 수 있어요. 지금 이사. 아유 이거 뭐 이거는 뭐 완전히 돌은 아닙니다. 잉어가 둘, 넷, 여섯 마리. 야, 저게 그림은 영월 팔경을 아이집 사모님께서 하갑니다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뭐 완전 살아있는 현장감 있네. 진짜 현장감 있어. 자, 이게 영월에 중요한 부분만 그려서 이렇게 전시하고, 서울과 전시하고, 영월에서 전시하고 한걸 사장님께서 이렇게, 아, 이거 좀 봐요.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는 집이나 뭐 틀릴 게 없지요? 와, 이건 연화포코나. 와, 이렇게 내가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월도 두둥 실떴고, 천지 현황이라. 하늘은 곱고 땅은 누렇다. 하늘청 땅지. 천지 현황에, 이건 천하의 명석입니다. 아, 밑에는 달을 비춰가지고 누렇고, 위에는 달을 비추니까 검어집니다. 하늘천, 하늘은 곱고 땅은 누런 이 호박돌인데 아주 명석입니다요. 아, 돌 좋습니다. 금수강산입니다. 금수강산. 아, 저는 이돌한 점을 가격을 미개고 뭐 찍으러 온게 아니고, 이집 수석 가게를 소개하고자. 와, 이거는 대관령 항공에서 촬영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이야. 호박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 아, 그이 돌은 이 사장님의 최초에 이 1970년 초반에, 이게 아주 영월 정석입니다. 아주. 아, 이래가지고 여기 금붕어가 놀다가 저우로 튀어올라 갔다 내려왔다 속으로 들어갔다 이랬던 돌인데, 어릴 적 봤는데 아직까지 이 돌을 보관하고 있어. 이야, 호수 좀 봐요. 호수. 동굴, 호수. 이 크기가 60. 아이고. 이건 지금 50년 된 돌입니다. 50년. 아, 이거 진짜 멋있게. 여 사장님이 뭐를 제공했냐면, 저기 뭐이죠, 저거? 영화 뭐이지? 영화 기생충에 수석을 몇백 점 하고, 기생충에 나온 수석이 있어요. 그거를 제공한 분이 이 사장님이세요. 기생충 보시면 폭포석, 영월의 폭포석을, 아, 이건 뭐또 호피석 건네고. 이게, 아, 맞구나. 아. 자, 이건 호피만큼 강한 영월 서강돌입니다, 이거. 야, 이거 진짜. 저 뒤에 거좀 봐요. 금강산이, 금강산 먼저. 얼마 커피포트에 물좀 올려 놔요. 커피 한잔 얻어 먹어야지, 그래도. 예? 야. 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우와. 저기에서 일로 비추는 게더잘 나오나? 저서 잘 나오나? 햇빛이 이렇게 돼 있다. 봐봐. 일로 하는 게더 제일 잘 나온다. 사장님, 뺄게요. 네. 아이, 그거 앉아 있어. 괜찮아. 안 나와요. 안 나와. 형님하고 우리 셋만 나와요. 우리 원체 돌쪄니까. 이래, 우리 셋만 나와. 나는 처음에 유튜브 이래니까 전국 수석인들 조직만 생각했어. 그렇지. 조직 몇명안 돼요? 몇명안 되지? 수청 조직이 뭐 100명뿐이 더 돼? 전국에. 뭐 수청이, 외청이 뭐다 100명뿐이 안 되나. 그 유튜브 하면 그게 뭐 콘텐츠가 됐냐 이랬는데, 평창 전시회 가서 처음으로 수석을 찍어 올렸잖아.
아 그게 7, 8천만 회가. 그런데 정본 TV도가 찍었어. 그 사람도 만 회가 갔어. 에이, 그 뭐 평창에 뭐 고향을 둔 사람이 그걸 눌렀기 이래 생각했어. 그리고 수석을 또 이 집단들 수석만 하면 기본 천 회가 넘어.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미리 올려볼까. 지금 오늘 정석으로 유튜브에 소개는 이 집이 처음이에요. 왜 처음이냐면 간판 놓고 내가 간판 따로 뭐 사람 따로 이건 있었는데 이렇게 건물도 놓고 완전 풀 이렇게 하는 거. 이 형님 내가 처음이라고. 나한테는 유일한 게 동생이 저하고 동창입니다요. 그래서 뭐 꼼짝도 못해요. 막 가들 막내인가? 걔들이 막내지. 막내상 누리가 있는데 야건들은 자가담배 들고 자건들은 야가담배 들어 때리질 못해요. 이집 막내가 우리 동창이 있어. 야 좋은 데 왔네. 오늘 기자님들 수업을 마치고 형 전화 올때좀 이따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듣는데요 올라고 예 뭐 잡으러 전화를 했지. 어디 가시는데 그 별방 그 별방 돌 많은 집 알지? 이러니까 예 알아요 그래. 자기 집 가라 하고 나는 일로 이러니까 이제 여기